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오바 거예요. 내 거라고? 나한테 저쪽 좀. 이해도 안 돼. 아하, 참, 너 요즘 왜 이러지? 진짜 낯설다. 왜 그러지? 아, 우리 오빠 안 그랬잖아요. 아, 죽출 시트 FM으로. 이게 뭐야? 뽑아줄 수 있을까? 러시. 러시아? 러시아에서 편지 왔어요. 러시아에서 배연대. 아들로바? 아르헨티나에서 보낸 것 같은데? 생방권은 언제 주셨냐? 생방. 참깨라면을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눌렀어. 네, 감사합니다. 4장씩 눌렀어. 이렇게. 여자분인데 성재 형이라고 저를. 그냥 건달만 하신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 수중한 거니까. 내가. 어, 저 큰 것도 본 거야? 네. 참깨라면. 뒤에. 아. 가사 써 있어. 배고까. 글씨 이쁘시다. 그지? 네. 이건 남자 아니지, 그지? 네? 남자 아니지, 네. 그지? 네. 여자 글씨지? 네. 남자도 글씨 잘 써. 뭐라고? 내가 지금 보고 왔다고. 전달만 한 걸 수 있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뭔가 하나 그 보고 왔는데, 아, 베텐 청취자들의 비율이 알고 보니 6대 4 정도로 40%가 여성분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뭘 봤는데? 아,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배터리, 배터리. 완전 좋아.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 베텐 멤버들 제작진까지 해서 하나하나 배터리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소에는 뭐 써있을까? 뭐 붙어있을까? 어, 베라버니가 붙어있지 않을까요? 아닐걸? 에? 각자 그거 아닐까? 아니에요. 베라버니가 붙어있어. 어, 끔찍하다. 왜 그런 거예요? 자! 아, 역시. 뭐야? 베라버니. 아니, 진짜? 뭐야? 아, 진짜? 어, 아, 진짜. 이 단크가 안 맞아. 아니, 어떻게 들고 다녀? 아, 그러네. 나 참 이런 거 붙여. 나 잊어버릴까 이런 거 붙이고 다니잖아. 어. 하나만 잊어봤다. 저는 들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의 우표를. 윤동주 선생님.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저거 하나. 막내 작가라고 써있어. 오. 그거 맞지? 맞니? 아, 이거 너무 소름 끼친다. 소름 끼친다고? 야. 아니, 밝은 부분을 까맣게 칠해봐. 그럼. 어느 정도만 칠하면 다 너무 멋있는 척 하고 있잖아요. 나 그냥 이거 TV 촬영한 거야. 사진도 아니고 캡처가 된 거지. 뭐라고 써있지? 아웃.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진 갈게요. 바로 그 기관사를 준비한다는 분이 전화 연결됐던 사람이랑 네, 그 옛날 지하철표. 근데 이거는 450원짜리 때라. 이거 소유 때 아니야? 아니야, 나 기관사 10년 분이? 전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본방사수, 본방사수. 아, 10년 전 아니지. 남신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7. 6.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거나 이런 게 제가 좀 취약 부분이어서 그래가지고 늘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피곤해서 쉬었어. 아, 몸이 좀 안 좋아. 아, 몸이 좀 안 좋아. 아, 좀 이상한데? 검사받으러 가야겠다. 난 이해했는데. 안 들려? 아, 들리는 것 같아. 어, 네, 들려요. 아, 잠깐만. 성재 형 29일에 토요일이라고 클로징했다고. 응?
29일 녹음 클로징할 때 토요일이라고 했다고 혹시나 해서 다시 얘기해 주신 분이 마녀 배로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F 역시 형제 동체 시력 덕분에 네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자 3월 29일 토요일 배송. 뭐 하는 거야 이거? 3월 29일 무슨 얘기해? 오케이. 자 3월 29일 토요일 감사합니다. 방송 사고를 막아주셨어요. 여기까지고요. 소등하겠습니다. 꿈꿈. 네.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배성재 10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3월 25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빅뱅의 빼빼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과거 하정우 씨가 여자친구의 전화를 피하는 법이었습니다. 예전에 놀러와에 나와서 한 말이었는데요. 여자친구랑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 피하는 법으로 계속 몸이 안 좋다라고 하라고. 부작용이 있긴 있네요. 뇌사진을 찍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또 없는 분들에게는 이게 또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고 아무튼 하정우 씨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아군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함께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시겠죠?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소중한 이유 저 대신 김소혜 DJ 팽텐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에 시달리는 펭귄 분들 곧 힐링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AJ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 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수현 대리운전, 라온건설, 미래에셋대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 원할머니 보쌈과 함께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3주 됐나? 그런가요? 왜 오랜만인 것 같아? 아! 어디 나갔다 왔니? 저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저 저번에 그거 봤어요. 뭐?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하시는 거. 이건 일요일 거? 네. 아니 그니까 우리 그 목적이 네. 2주년 기념일을 네. 박펠레랑 보낼 수 없다. 아. 우리가 일요일과 수요일 체인지하는 고육지책으로 아. 2주년의 그 기념을 박펠레랑 하는 건 너무 슬프다. 그리고 그래서 팽팽 하시는 거 비참을 좋네요. 감사합니다. 갈게요. 다가오는 월요일 생각에 가슴 한편은 쿵 무거워도 듣고 있으면 에너지 충전되는 한 시간. 감기에 걸려서 몸이 오들오들 떨려도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한 시간. 에너지 넘치고 따뜻한 시간. 오늘은 자신 있어요. 펭귄이랑 라디오 함께 들링.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감기 나은 팽디 김소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때 감기 걸려서 자 뭔가 그 굵적굵적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다 나았나요? 네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아 팽디가 이 베텐의 시스템을 아는 분들만 아시는 건데 한번 감기 걸리면 2주치 감기가 걸려요. 네. 상품 네. 속에도 2주치가 감기가 걸려서 네. 나갑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 아무튼 감기 나으라고 그 팽디의 코막힌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응원 문자가 참 많이 왔습니다. 네. 아 콧물이 차올라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이유 씨의 노래를. 네. 아무튼 전치 2주라고 보내셨는데 네. 코막히면 한번 듣게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싹 난 거죠? 네. 네. 뭐 어떻게 뭐 더 아파지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그동안? 네. 아, 근데 저희 매니저님이 감기에 걸리셨어요. 제가 감기에 낫자마자 매니저님이 걸리셨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세요. 글로 보냈구나. 네. 아유, 보니까 소혜 씨랑 매니저분이 같이 오셨는데 네. 아, 보통 연예인 마스크를 연예인이 쓰고 있네요. 매니저가 쓰고 있어서 아, 이분 누구지? 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아, 매니저가 열일하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결국 매니저님이 희생했구나 라고 감기바지라고 네. 옮기신 것 같아요. 아, 옮기신 것 같다고요? 제가 옮긴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근데 지난 방송 끝나고 퇴근길에 그 네. 요즘 유행하는 고독한 모습 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고독한 김소혜 방에 팽디가 인증을 했다 그러는데. 네. 예. 아, 제가 가는 길에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했어요. 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네네. 그 스타일리스트 언니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들어가보자 해서 같이 들어가 봤죠. 닉네임이 족장이 나타났다. 네, 이것도 언니랑 같이 뭘로 할까 정해보다가, 네. 이거 좋다 하고. 알라뿅 글도 쓰고 음성 메시지로 본인 인증도 하고 네. 귀여운 영상도 남기고 요 귀여운 영상이 여기 라디오에서 찍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라디오하고 아무튼 팬들이 정말 좋아했겠습니다. 저도 거기나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힐링하러. 아오,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제 사진이요? 멋있었어요. 아니죠? 제 사진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힐링하려고. 올라왔어요. 뭐요? 이러고 있는데 네. 졸업 사진에서 아나운서님 얼굴을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네. 맞아요. 엄지척 사진. 네, 맞아요. 저도 그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볼 때마다 괜히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소혜가 배성재한테 나쁜 거 배웠다. 네. 그런 거인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꼭 저한테 배웠다고 할 수도 없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 저도 방이 있더라고요. 네. 고독한 뚱캐스터 배성재라는 방이 네. 누가 링크를 줘서 들어갔는데 거기 딱 대문에 배성재면 도로 나가라라고 쓰여 있어서 네. 다시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네. 아무 사진도 안 올리고요? 네. 아니 근데 거기는 막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사진만 올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화들을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보다가 배성재면 도로 나가라라고 쓰여 있어서 그냥 쿨하게 나갔어요. 바로. 아, 그래요? 네. 그렇고. 어떡해. 팽디는 그 방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비밀번호가 제 생일이라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사진만 올리시던데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뭐가 올라오나 이렇게 봤는데 대화를 엄청 해요. 다들 말 못해가지고 그냥, 에? 저보고 말 많다고 막 뭐라 그러시더니 네. 자기들은 또 대화를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채팅창에 그 방에서 냄새 날 듯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 잠깐밖에 안 있었습니다. 아, 근데 거기 이제 제 지인들이 네. 거길 몇 번 들어가 봤대요. 네. 네. 저도 링크를 그 지인들이 보내서 간 거였는데, 네.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예. 안 믿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네. 채팅창도 왜 남자만 있다고 단정 짓는 거냐고 했는데, 그 방에서 오신 분인가 봐요. 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자, 첫 코너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 팽디의 야자타임! 어느새 성인이 된 팽디의 맞춤 코너입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네, 팽디의 따끔한 소리를 듣고 정신 바짝 차리겠다 하시는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은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도 좋고요. 나를 속썩이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쏴달라는 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나이를 꼭 써주시고 듣고 싶은 말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에 자꾸 정치인들한테 일침을 해달라고 소희 씨한테 부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안 합니다. 네. 윤혜원님, 20살 새내기 혜원이에요. 올림픽 영상이랑 배텐 보고 배성재 아나운서에게 입덕해버렸어요. 심지어 조금 잘생겨보여서 큰일입니다. 왜 인상 써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인상을 확 쓰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아, 친구들은 어.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좋아하는데 배성재 아나운서라니 제발 저 정신 차리라고 일침 좀 해주세요. 아, 태태창에 와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이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20살인데. 아주 아니 저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고 싶은데 꼭 제가 누구한테 사주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분위기는 어. 뭐죠? 혹시 소희 씨는 평창 이후에 네. 어, 주변에서 뭐 저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 없었습니까? 없고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근데 남자분들께서 많이 얘기하셨죠. 아니요 저 꼭 여자분들 반응을 궁금했던 건 아니고 아, 남자분들의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혜원 씨한테 일침 해보죠. 팽디의 일침. 혜원아 임자 있으시다. 누구냐? 잠깐만. 잠깐만요. 아, 이런 식으로 그 팩트체크 안 된 거를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생깁니다. 아 소외 피셜이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책임질 수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왜요? 왜요? 네?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참. 있으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라. 스무 살이 임자라는 단어를 쓰나 원래? 이라고 물어보시면 있고. 아, 소혜야 누구냐? 라고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는 뭐죠? 아, 소혜야 네가 그냥 밝혀라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아, 저는 모르죠. 모르는데 왜 이런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습을 당했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소의 끝까지 판다. 요즘 SBS 뉴스가 아주 자랑스럽죠. 자, 넘어가고.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 네. 김현지님, 27입니다. 작년 팽디 생일 때 1년 목표를 세우는 걸 보고 저도 올해 1년 목표를 세웠는데요. 3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시작한 게 없네요. 정신 번쩍 차릴 수 있게 원펀치 쓰리 강냉이 같은 강력한 일침 부탁드려요. 라고 했습니다. 27살이면 팽디보다 한참 언니거나 오빠거나 그럴 텐데. 그러네요. 1년 목표를 세웠던 게 굉장히 보기 좋았나 봐요. 네. 아, 제가 V땡에서 1년 목표를 세웠는데 저도 아직 근데 많이 막 그걸 이루고 있지 않는데. 아. 계획을 세운 게 언제쯤이에요? 1월? 아니요. 작년이요. 작년 말? 네. 아, 그래서 내년엔 이렇게 하겠다. 네. 뭐였어요, 목표가? 막 엄청 많아요. 막 팬미팅 하기도 있었고 뭐 막 노래 부르기 막 이런 거 막 많았었어요. 영화 한 5편 출연하기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연진아 인간은 원래 다 그래라고 하신 분 있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했는데 예, 보세요. 사실 이게 연초고 아직은 예, 분기별로 뭐 하나 정도만 하는 목표 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어쨌든 따끔한 일침 부탁합니다. 네. 팽디, 일침! 연진아, 시작이 반이다. 잘하자. 저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어? 싸우자는 겁니까? 아, 네? 아, 저 세게 말하고 싶은데. 이거 무슨 수금하는 사람 같아요. 잘하자. 어? 네. 그래요. 아 근데 시작이 반인 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방향성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시작하면 한동안은 꽤 되는데 그 자체도 좀 흐지부지 되더라도 시작을 여러 번 하면 되죠. 그렇죠. 맞아요. 네. 여러 목표를 세워서 여러 시작을 합시다. 네. 팽병장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팽사체라고 하신 분 있고 팽디가 집합시키는 거 잘할 것 같다고 군대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으시겠어요?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얘들아 잘하자. 네. 어 괜찮은데? 가만 보면 소혜 씨가 경례도 잘하고 이 군사 언어에 굉장히 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충성. 네. 나중에 네. 여군 역할 한번 꼭 해보시고. 네. 톤이 딱 맞는데 팽대장. 7312님 소혜 누나 18살 찬영인데요. 방 좀 치우라고 일침 좀 날려주세요. 자, 팽디의 일침! 찬영아, 네가 밟고 있는 거? 그거 네 옷이다. 치워라.
이건 딱히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네. 윤수하게 많이 했던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바로 일침 드렸고요. 네. 김정우님, 20살 대학생입니다. 3월 개강 준비하면서 벌써 새 옷만 몇 벌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알바비 버는 족족 옷 사는데 다 써버립니다. 오. 옷 그만 사고 돈이나 모으라고 일침해주세요. 옷을 대학생 됐으니까 진짜 많이 사나 봐요. 잘 보여야죠. 봄이니까. 네. 네. 봄에 꽃단장하는 건 뭐 좋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알바비가 옷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닌가? 근데 새 옷을 엄청 많이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군대 가면 A급 옷 많이 준다고 하신 분들 있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굳이 얘기해 주신 분 있고 그래요. 자자자자 1침 가보겠습니다. 팽디의 1침. 정훈아, 그렇다고 여친이 생길 것 같니? 절대 안 생긴다. 너 돈이나 모으렴. 와, 소희 씨 많이 싸늘해졌네.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네? 아니, 소희 씨 요즘 뭐 그 안 좋은 일 있었죠? 아니, 네? 그런 게 아니고.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요. 아니, 저도 세게 해보고 싶었는데. 방금 배성재 같았던 건 뭐죠? 제가 언제 그렇게 싸늘하게. 아, 소혜 라디오에서 스트레스 풀고 가네. 라고 하셨고. 아, 소혜가 뼈 때리는 거 처음 봤다고. 대못을 박는다. 정현이 지금 오열 중이라고. 아, 진짜 제가 나쁜 거 가르쳤나요? 아니. 아, 제가 너무 염세주의를 가르쳤나? 그래요. 아무튼, 배성재 해버렸다는 뭐죠? 이래서 힐링된다는 거구나. 여기서 다 풀고 갑니까? 아, 네. 네. 자자, 그러면, 차가운 나라의 공주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배성재 한 명으로 충분하대요. 알겠습니다. 이현우님, 25세 취준을 시작하는 펭귄입니다. 조만간 토익을 봐야 되는데, 책만 쌓아두고 좀처럼 책을 들춰보질 못하네요. 한때 토익 요정이었던 소혜양의 일침과 조언 부탁해요. 토익을 공부하시는군요. 자, 조언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에 대한 조언입니다. 책만 쌓아두는 거는 좋지 않죠. 책을 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니요. 한 개만 사서 열심히 풀고. 네. 한 권만 쌓아놔라? 네. 쌓아놓을 거면? 그렇죠. 그렇군요. 영어 몇 점 맞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네요. 네. 출판계 발끈이래요. 네, 책이라도. 아, 네. 하나씩 끝내줘야죠. 채팅창에 스킵이 답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안 되고요. 그래요. 자, 가보겠습니다. 구레이시라고 하신 분 있고. 팽디의 일침. 현우야, 우리 집에도 토익탱 많다. 니네 집에도 많냐? 열심히 해라. 저 일침 코너를 만들었을 때 소혜 씨의 톤이 이 정도 아니었는데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죠? 혹시 아빠한테 혼나고 왔어요? 네? 아니 윤수랑 싸우고 왔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이건 거의 자기 반성이라고 하시면 되고 방금 토익 책이 아니라 토익 탕이라고 한 것 같다고 하시면 되는데 토익 탕 네. 자, 아무튼 소혜 요즘 사춘기네요. 아니에요. 아, 소위 악역 들어왔니? 물어보신 분 있네요. 아니, 제가 저번에 그 박문성 위원님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막, 이렇게 날리시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인생 자체가 남한테 막말하는 사람이고. 아, 그래서, 네. 아, 이거 좀 배워야겠다. 아, 그걸 보고 나쁜 걸 진짜 배웠네. 아, 채팅창에 아이돌계 김구라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야, 수시, 참고할 게 없어서 박문성 의원을 참고합니까? 아니, 예. 그랬었어요. 아, 못된 거 진짜 배웠네요. 알겠어요. 자, 오늘 컨셉 뭔가 포청천 같다고 하신 분 있고, 펠청천. 자, 하여튼 오늘 다들 상처받겠는데요? 아, 상처받지 마세요. 네. 장난이에요. 이거 뭔가 그 베테랑에서 조태호의 대사 같네요. 장난이야, 장난. 천사번 쓰시는 분입니다. 나이 서른의 아기 아빠입니다. 1월부터 살 뺀다고 했지만 다이어트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곧 여름인데 일침 부탁해요. 아기 아빠의 천사야라고 하면 되겠고 저도 근데 살 좀 빼야 되는데 일침 저도 같이 새겨 듣겠습니다. 네. 근데 아기 아빠이신 거죠? 그렇죠. 아 어떻게 일침은 어떻게? 네. 천사. 네. 펭디의 일침. 천사야,
날개는 달륜니? 소혜 씨. 아,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니, 아니, 번호도 천사고, 아이를 앞세운 아이 아빠한테,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어, 채팅창에 오늘 독하다, 독해. 야, 소혜 전쟁 준비하니?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렇게 박펠레가 무섭습니다. 네. 날개는 천사 신청한다고 하셨고. 아, 그래요. 아, 소희 씨. 죄송해요. 제가 뭐 잘못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네, 방문서 안 하, 아이고. 해설이었. 네. 네. 방송 전 이거. 아. 방문위원님을 빼고. 아, 빼야겠네. 그러고 보니까. 네. 네. 어, 그러니까 방문성이 형께 나오지도 않았는데 팬디가 이래버리면. 그냥 진짜. 진짜 지금. 어, 인성이 갑자기 확 꺾인 거예요. 아니. 네. 아니. 이제 1층을 좀 잘 날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 공부해요. 여러분, 흑화된 팽디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 통편집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여러분, 소혜 씨가 흑화한 이유는 4월 1일 만우절 방송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김소혜 인성 논란 기사날 것 같다고. 아, 검은 펭귄이라고 하신 분, 블랙 펭귄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어, 방문성 거 아직 안 봤는데 스포 당했다고. 네, 할 것도 없어요. 네. 자, 아, 문성화 됐다고 하시죠. 자. 하나. 통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분량을 좀 떼어야 돼. 네. 자, 김기훈 님인데요. 갓 고등학교 입학한 17세고요. 공부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 말고 핸드폰으로 손이 갑니다. 아, 적어도 10등 안에 들어야 인서울을 할 수 있는데 핸드폰 좀 제발 그만하라고 일침 부탁해요. 아, 근데 저도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저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휴대전화를 들고 학교 갔으면 네. 하루 종일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어, 그렇죠. 네, 정말 맞아요. 중독성이. 근데 저도 근데 요즘 폰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밤에 없애버렸어요? 아니요. 제가 폰을 바꿨는데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바꿨습니까? 그 홈 버튼이 안 눌러져가지고 한 번 바꿨는데 좀 이따 또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바꿨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안테나로 맞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안테나로 때리는 건 옛날 일입니다. 아, 폰 고장나서 흑화됐구나 라고. 아니에요. 팽디오 좀 고독하구나. 그리고 자자자, 폰을 왜 평소에 던졌냐고. 아, 전화기 던져. 던질 일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떨어진 걸 뿐이죠. 오늘 굉장히 날카롭고, 어, 독서를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폰을 이렇게 박살낸 거 아닙니까? 아, 절대 아닙니다. 누구한테 일침하면서 폰 던졌냐고. 아니에요. 아, 그럼 악력이 센 건가요? 아,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진 거죠. 아, 이렇게. 아, 진짜. 알겠어요. 자, 아. 속보예요. 속보. 김소의 팀쿡에게 일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자자. 팽디의 일침. 기훈아, 그래서 10등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니? 핸드폰이 너보다 정보가 많겠다. 뭔 소리야. 자, 흑화하려다가 지금 살짝 돌아온 것 같고요. 네. 진짜 무섭대요. 네. 표정부터가 벌써 다크하다고. 있고. 아, 소의 읍조림 혼잣말이었습니다. 어, 오늘 일침 코너 셌어요. 일부가 아, 사실 힐링하면서 팽디의 라디오를 일요일에 듣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 이 정도면 오늘 평소와 다름없는 배편이 됐네요. 아, 괜찮겠죠? 드라마 악역놀이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이 정도면 일침이 아니라 독침이라고 바꾸면 안 되냐고 코너를 아, 뼈 아파!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일요일에 혼날 줄 몰랐대요. 네. 오늘 이말년 방송 듣는 기분. 자, 여러분, 4월 1일까지 팽디의 인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4월 1일까지만 며칠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꽃길, 세정. 죄송해요. 다른 라디오 하다 왔어? 아니요. 자, 아. 세정의 꽃길. 살려야지, 이거. 세상. 소희한테 하는 말 같은데? 춥네요, 세상이란 게. 제법 춥네요, 얼마나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엄청 많이 오셨네요, 오늘도. 오. 들어와, 들어와. 네, 야채! 갈게요.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보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저와 베라보니의 연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죠. 여러분 주위에 재미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용기.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제가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 보니까. 이상하네. 감기 낫는 와중에 뭔가 잘못된 것이 주입된 게 아닌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약 먹고 나온 거 맞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네. 팽디 민간요법 쓴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저랑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텐션 역대급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박정호님의 사연입니다. 제대하고 이번 3월에 복학한 대학생입니다. 다행히 혼자 다니진 않고요. 여자 동기 중에도 휴학했다가 이번에 복학한 친구가 있어서 같이 다니고 있어요. 성재야, 너 머리가 그게 뭐니? 뒤에 완전 널리고 앞머리 날아다니네? 아, 내가 오늘 급하게 오느라 이렇게 이상한가? 어쨌든 굿모닝, 좋은 아침이다. 머리 많이 이상해. 그리고 이 패딩 조끼는 뭐야? 요새 누가 그렇게 두꺼운 패딩 조끼를 입고 다녀? 우리 신입생 때나 입었었지. 게다가 너는 얼굴이 꾸러기 스타일은 전혀 아니라서 이런 거 안 어울린다고. 알겠어? 그런가? 알려줘서 고맙다. 아유, 하긴 날도 따뜻한데 벗어야지. 아유. 왜 패딩 조끼 안에 또 뭐야? 가운데 사람 프린트 돼 있잖아. 선글라스 쓴 아기라니. 진짜 성재야. 이거 다 유행 지난 거라고. 그렇게 이상한가? 아무튼 머리가 많이 눌렸다니까 모자를 써야겠다. 어샤. 모자가 있었어? 그럼 써야지. 아니, 성재야, 모자가 그게 뭐니? 지금 봄인데 웬 니트 모자야? 주먹만한 털방울도 달려있네? 아유, 야, 당장 벗어. 너무 촌스러워. 아니, 뭐 어때? 네가 뭐 나한테 옷 사주셨냐? 내 모자 내가 쓰겠다는데 너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저 창피하네. 그리고 이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내 잇 아이템이거든. 성재야, 내가 너 친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너 복학생 티 그만 내고 싶다며? 오늘은 너의 오늘 패션은 한마디로 테러블이야. 그냥 테러블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어메이징 테러블이라고. 됐어. 나 오늘 이렇게 다닐 거야. 몰라. 그래, 패션은 됐고. 성재야, 선크림은 꼭 바르고 다니는 거지? 자외선 차단은 중요하다. 스킨 로션 필수해. 외출 전에 선크림도 꼭 바르라고. 그리고 남자의 패션 완성은 신발이다. 더럽게 신고 다니지 말고. 댄디한 스니커즈 알지? 양말도 센스있게 무늬 들어간 거. 알지? 어? 성재야! 같이 가! 복학하면서 적응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이 친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더 이상 외모 지적, 잔소리 좀 그만 듣고 싶네요. 채팅창에 배성재 오늘 집에 가서 운다라고 싶네요. 작가가 평소에 배성재가 갖고 있던 생각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약간 보니까 MSG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소희가 오늘 배성재 뼈 때리는 날인가요? 저기 오늘 소리로만 듣고 있는데 소희 단독 군장하고 왔나요? 오늘 전투력이 왜 이래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보양식 먹고 왔어요? 아니요. 아닌데. 닭갈비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닭갈비 뭘 탄 거지? 채팅창에 오늘 골절상 입겠다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오늘 사실 라디오로 듣는 분들은 네. 제가 이렇게 입고 오진 않았고 저는 지금 그 아주 패셔너블한 미식축구팀 모자에 또 이 골든 무늬가 들어간 맨투맨 티셔츠를 입어서 아주 그냥 이 봄에 딱 어울리는 스타일 아닙니까? 네. 채팅창에 소혜 패션 일침 부탁한다고 하신 분 있거든요. 소혜 일침. 성재야, 별은 하늘에 떠 있는 거란다. 아, 이거 그 미식축구팀 댈러스 카우보이스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 구단이에요. 구단 가치가 세계 모든 구기 종목 10위 안에 드는 항상 미국의 자존심 같은 팀입니다. 네. 오늘 다른 사람 같은데? 너 누구야? 아, 채팅창에 여자들이 어쩌라고? 라고 있고. 아, 그래요. 넘어갈까요? 그래요. 네. 혹시 저희랑 뭐 정대기 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만하고 싶다거나. 그런 거는 정면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정식으로.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외모 지적하거나 패션 지적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런 지적을 받으면 네.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차피 패션의 완성은 몸매나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쵸.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말해주면 저는 그대로 합니다. 아, 그럼 아직 없으신 거죠? 뭐라고요? 아니, 농담입니다. 아하, 이거 참. 이 정도면 거의 일침이 처형급이네, 처형. 무릎 꿇고 맞은 느낌인데요. 네, 네, 네. 소외 다른 라디오 갈아타니? 라고 이러면 있고. 그래요. 때린데 또 때린다고. 있고. 자자, 팽디는 뭐 패션에 아주 자신 있는 스타일이죠? 아, 저는 제가 진짜 패션 엄청 못 입어서 예전에 진짜 솜이랑 결경 언니가 같은 방이었어요. 네네. 그럼 언니가 다 둘이 딱 져 있는 거 막 언니 맨날 이랬었어요. 아, 소혜야 이랬었어요. 정말? 네. 아, 오늘은 괜찮다 이러고 그랬었어요. 오, 그걸 지금 저한테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아, 근데 패션 위크 그 패션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맞아요. 오늘 갔다 왔었는데. 그래서 진짜. 눈이 높아져서 지금 잘난 척하는 거죠? 아니에요. 알겠어요. 방문성 아바타 라디오 같다고 하시는데 어디 연결돼 있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인 패션 컨셉은 뭡니까 그러면? 아, 오늘 니트네요. 네, 오늘 약간 날씨가 따뜻하길래 저도 따뜻하게 봄 패션으로 입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했어요? 네. 왜요? 네? 아, 밖에 안 나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사막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몸에 이렇게 그 무늬가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주파수 같은 무늬가 있어서 네. 관악산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위쪽이 하늘색이라 그런가 봐요. 네. 네. 패션 위크 같은 패션쇼 갈 때는 그 굉장히 옷에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근데 선생님 디자이너 선생님들께서 진짜 좋은 옷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형 늙어서 추운 거예요. 라고 있고. 네. 오늘 차단할 분들이 많네요. 자, 사연을 하나 더 가볼까요? 김성호 님이 보내셨습니다. 얼마 전 그녀를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벌써 애프터도 성공해서 데이트도 몇 번 했는데요. 그녀는 참 착하고 예쁘고 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는데 길 막혔는데 괜찮으셨어요? 제 대사인데요? 이게 아닌가? 이게 맞아? 맞아. 근데 홈페이지. 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오늘 처방할 저게 홈페이지 같은데? 자, 김이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너 펭귄 아니지? 방문석 조정 중이라고. 아, 들어갈게요. 네. 들어도 되죠? 얼마 전 그녀를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벌써 죄송합니다. 오늘 가드를 좀 올리고 좀 방어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해야겠네 이제. 아니요. 그동안 나도 다른 게스트들이랑 할 때는 공방업을 좀 하고 해야겠는데. 이렇게 가죠, 그럼. 네? 이렇게 갑시다. 아, 왜 그러세요? 아니요. 자. 얼마 전 그녀를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벌써 애프터도 성공해서 데이트도 몇 번 했는데요. 그녀는요, 참. 다시 할게요. 업그레이드 하다가 아직 로딩이 잘 안 됐어요. 그녀는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 여자는요.
오늘 너 성재 아니죠? 혼수 성재. 혼수 성재. 온구 좀 고치면 안 돼? 됐어, 됐어. 얼마 전 그녀를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벌써 애프터도 성공해서 데이트도 몇 번 했는데요. 그녀는 참 착하고 예쁘고 근데 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는데 길 막히던데 괜찮았어요? 배고프시죠? 저녁을 뭘 먹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 근처에 그 스님이 운영하는 곱창집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실래요? 잠시만요. 곱창집이요? 누가 운영한다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아, 거기 진짜 괜찮은지 저희 단톡방에 한번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네? 네. 아, 단톡방에 물어봤더니 거기 리뷰가 괜찮대요. 최근에 김희철도 왔다 갔던데요. 거기 괜찮은 것 같은데 갈까요? 그녀는 이렇게 저와 있을 때도 몇 번이고 친구들과 단톡을 합니다. 제가 어디 가자, 뭘 하자 얘기만 해도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본다면서 바로 대답을 안 해요. 성재 씨는 동물 좋아하세요? 저는 펭귄 좋아해요. 펭귄. 펭귄 네. 너무 귀엽잖아요. 네. 저도 동물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주말에 어떻게 동물원 같이 갈까요? 어때요? 동물원이요? 잠시만요. 단톡방에 물어볼게요. 또 단톡방? 네. 알겠어요. 단톡방에 물어봤는데요. 동물원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애들이 그러는데 요새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주말에 동물원 가면 사람 너무 많대요. 그러면 한강에 그 자전거 타러 갈래요? 자전거요? 잠시만요. 단톡방에 물어볼게요. 애들이 그러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전거 타는 거 별로래요. 땀도 나고 저는 자전거도 잘 못 타서 완전 비추래요. 비추. 그러면 다음에도 어떻게 홍대에서 만날까요? 홍대? 홍대에서요? 잠시만요. 단톡방에 물어보고요. 애들이 그러는데 홍대 요즘 별로래요. 애들이 그러는데 그냥 동물원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데 우리 동물원 갈까요? 동물원 어때요? 저는요, 제가 소혜 씨랑 데이트를 하는 건지 소혜 씨와 그 친구들과 데이트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걸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그녀. 두 분이 보기에도 독특한 거 맞죠? 네. 모든 걸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소개팅 상대에 대한 사연을 김성호 님이 보내셨습니다. 봄이니까 소개팅들 많이 하시나 봐요. 소개팅 사연들이 좀 옵니다. 네. 아무튼 단톡방이 해설집이야? 물어보시면 있고 바지 연애 중 집단 지성과의 데이트 여러 가지 말이 오네요. 비선실세가 꼭 필요한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요. 사랑보단 우정인 것 같습니다. 소희 씨는 혹시 뭐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신뢰하는 단톡방이 있습니까? 친구들. 우리 멤버들 방이 있어요. IOI 멤버 방. 네. 그래서 거기서 진짜 얘기 많이 해요. 오늘도 같이 막 저 패션위크 사진 올라온 것도 막 보내고 소문도 올라오고 막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오늘 이쁘다 하면서. 그러네. 사실 뭐 이렇게 이런 의견을 딱히 물어본다기보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친구들의 단톡방에다가 올리면 네. 그들의 반응을 보고 힘을 얻거나 그쵸. 뭐 그들의 반응을 보는 건 사실 좋은 거긴 하네요. 네. 거기서 흑화된 거니? 물어보시면 혹시 거기서 야, 배텐 좀 세게 해봐.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근데 그 1층 그게 매니저님도 그렇고, 좀 세게 해보세요. 이러면서 하면서. 맞긴 맞네. 소혜 씨 기획사 단톡방이 있었군요. 아니. 그래요. 광명독사가 또? 라고 하신 분 있고. 그 단톡방이라면 의견 물어봐도 좋다라고. 그래요. 그 단톡방 정말 궁금해한 분들 많을 것 같네요. 그래요. 매니저 단톡방에서 알겠어요. 네. 저는 단톡방이 배텐 제작진과 하는 거. 그 정도밖에 없군요. 그래요. 가족들이랑도 하나요 혹시? 가족방? 가족들이?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가족사 같은 거 뭐 나누면 좋잖아요.
오, 그쵸. 뭐 오늘 윤수가 밥을 못 먹으니 소혜 네가 챙겨줘라. 아, 이런 말. 전화로, 저희는 근데 전화로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성재를 씹는 모임방 만들면 활성화됐다고 하신 분인데 그런 게 고독한 뚱 캐스터방 아닙니까? 네. 아나운서 단톡방이 없다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 있나? 나만 빠져있나? 성씹모라고 있고 아니 여자 아나운서 단톡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우회 이래서 여성 아. 아나운서들 아. 모이는 회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사우들 모임 모임인데 남자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아 몇 명 친구들이랑 하는 건 있긴 있는데 네. 아, 넘어가죠. 자 지금까지 한입사연 한입연기 코너였고요. 일요일 김수혜 특집 게시판에 주변에 재밌는 캐릭터나 기억에 남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랑 팽디가 싱크로율 100% 연기로 선보일 테니까 제보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오늘 연기가 좀 텐션이 있어서 네. 제가 약간 진단됐습니다. 저는 프로 연기자가 아니라는 걸 좀 감안해주세요. 네. 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어디가? 아이패드 사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패드. 정인 게리의 사람 냄새.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뭔가 좋게 주고요? 주셨어. 누가? 아, 그래. 촛불 좀 활용해도 되겠죠? 정인 게리의 좀 감안해 주세요. 네.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정인 게리 사람 냄새. 파수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파수 여러분을 다 남자로 생각했던 제가 반성합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냥 따라온 거 아니에요? 이거 꽂았었나 이거? 뭐라고? 이거 꽂았어. 설마. 나도. 제 아래. 누가 있는데? 아 케이크 안에 있으니까 케이크 묻었겠지. 아. 그만 좀 해줘. 저희 오빠 음식이야. 그 군대랑 우리 대학교 때 원래 이렇게 초코파이 쌓아가지고 탑다한 다음에 유플레로 뿌리고 그냥 이걸로 데코해가지고. 하는 걸로 촛불을 나가지고 2주년 특집. 근데 접시가 있어야 되잖아. 세상에 다시 갔다 올게. 접시? 그게 뭔가 접시 여기다 하지 않나? 접시가 있어야 되나? 아 여기다 해도 돼요. 아 근데 요플레를 뿌려야 되니까. 아 그럼 끝나갔다 오겠습니다. 편의점을 털어라 그러고 간다고? 네. 2주년 특집. 2주년 특집 어차피 할 거잖아.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2주년 앞두고 있으니까 음식을 이걸로 골랐다고. 그걸 만들 거야 다? 네, 금방. 저 그럼 뜯을게. 자, 하나부터, 자, 녹음하자. 뜯는 것부터. 뜯는 것부터? 응. 엄청 많이 뜯어야 될 텐데? 가져와. 옆에 도와주시면 돼, 이거. 꼭, 근데 라디오, 이거 우리 사실 보는 것보다 보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라디오로 들을 보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네. 설명을 이렇게, 묘사로 해주시죠. 아. 네. 필요해, 이거, 마이크 안 해도 되지, 그러면? 그냥 해도 될까? 소리 안 커서. 자, 들어갈게요.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 순서는 저 팽디의 먹방과 맛실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덜어랏!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팽디가 먹고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편의점에 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물건 후기까지 팽디가 리뷰를 해드립니다. 오늘부터는 편의점 제품만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 레시피에도 도전을 해볼 겁니다. 오늘 만들어볼 레시피는 수제 초콜릿 요거트 케이크입니다. 네. 다가오는 3월 28일 배텐 2주년을 축하하면서 자축 케이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리하기 전 재료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그 파이, 동그란 초코맛 파이입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떠먹는 요거트. 그리고 그 알 초콜릿 있죠? 색색까지 알 초콜릿. 네, 그겁니다. 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 요거튼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자, 레시피, 이거 만들어 봤어요, 근데? 아니요. 그래요? 네. 처음 만들어봐요. 초코파이 케이크를 안 먹어봤어요? 아, 초코파이 케이크는 만들어봤어요.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었던 기억이. 그렇죠. 이걸 피라미드처럼 쌓은 다음에 네. 그 위에다 요거트를 붓고 데코레이션으로 이 색색까지 알 초콜릿을 또 놓는 거. 오, 되게 재밌겠다. 뭐 들어오라 그래야 되나요? 뭐 들어오라고 할까? 한 번. 그냥 세 개만 싸우면 되겠네, 그지? 하나, 둘, 위에 하나. 이렇게. 너무 조그만데? 접시 하나에다가? 하나, 둘, 네 개. 접시가 근데 작아서 많이 못하겠는데. 우와, 오빠도 귀엽다. 아니,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최대한 싸워보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초코파이를 저희가 완전히 한 상자를 사서 만드는 케이크 레시피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좀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 가득 들었네요. 네, 초코파이를 뜯어보겠습니다. 네네. 아, 땡코파이라고 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땡. 제가 많이 얘기했네요. 네. 땡코파이. 네, 땡코파이를 뜯어볼게요. 이게 하나에 12개 들어있죠, 그죠? 오, 네. 한 이 정도 꺼내면 네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통 그 박지성 선수가 유럽에서 뛸 때 박지성에게 패스를 잘하거나 박지성과 친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한테 꼭 이게 선물로 한국에서 날아가서 그분들이 막 SNS에 인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싶으면 한국 선수들한테 잘하세요. 냄새 좋다. 최고죠. 군대에서는 이거 없으면 못 살죠. 뭔가 포장지가 더 약간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어. 우리 때는 투명했는데. 아, 그래요? 네. 헉? 투명해서 안에 게 보였어요. 오. 너무 옛날인가요? 아,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를 먹는 방식 중에 하나가 투명한 봉지 채로 네. 봉지를 뜯지 않고 네. 안에서 엄청 주물러요. 막 계속 주물러서 네. 거의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아, 얼마나 아, 맛있는데. 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동그란 볼을 만들어요. 네. 근데 그게 고수가 되려면 네. 이걸 뜯지 않고 오. 이 안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오, 우와, 한 번도 그렇게 안 만든 다음에 딱 뜯어서 그걸 먹을 때 그 맛. 전자레인지에도 많이 넣어 먹던데. 그래요? 네. 오. 녹여 먹던데요. 자, 그래서 아, 한 미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개가 아, 세 개를 밑에 쌓았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 정도로 갈까요? 아, 이 정도로 갈까요? 더 가요? 디렉션을 주세요. 네. 자, 이 정도 다섯 개로 네. 가보죠. 결이 다섯. 이거 개. 얼려갖고 저희는 썰어서 네 등분해서 먹습니다. 자, 네. 무엇을? 그다음. 펭귄 초코 3층 석답이라고 신문 있고. 네, 이제 요거트를 뜯겠습니다. 자, 뜯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아, 뚜껑 핥는 소리는. 네. 자. 자, 부어볼까요? 부으면 돼요, 그냥? 네, 살짝. 너무 넘치지 않게. 그릇이 작으니까. 오. 아, 근데 오. 생각보다 걸쭉해가지고. 제가 알던 그게 아닌데요? 오, 약간 폭포 같은데요? 예, 네, 안 부어진데도 좀 부으시고. 딸기맛 요거트이기 때문에 이 초코와 딸기의 혼합의 느낌? 그만. 네. 오, 오. 고만합시다. 고만합시다. 네. 예, 부담스럽네요. 너무 다 부은 거 아니에요? 와우! 이렇게 원래 많이 붓지 않아요? 그래요? 네. 원래 이 층으로 붓나요? 어, 저희 동네랑 좀 다른데. 어. 저희는 살짝 덮일 정도로만 했었는데, 네. 엄청난 혼종이군요. 자, 여기다가, 그, 동그란 초코볼. 네. 네. 자, 초코볼을. 부먹이라고 팽디한테 실망했다는 분들 많네요. 팽디 부먹일 줄 몰랐다고. 완전 실망이라고 지금. 아니 나머지 찍어 먹으려고 반 남겨놨어. 네. 아 그래요. 이건 데코를 해볼까요? 네. 잘하네요. 아 처음 해본다면서 그래도 잘 만드네요. 2주년이니까 네. 2입니다. 두 개를 놓고.
네. 초코볼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색깔별로 지금 팽디가 데코를 네. 하고 있습니다. 5개. 네. 손에 닿았어요, 지금? 네. 자, 한 개 올렸는데 왜 잘한다고 하냐고. 손 씻었어요? 네. 손 씻은 거 맞습니까? 네, 핸드크림도 발랐어요. 아, 그래요? 핸드크림 맛나겠네요? 약간? 됐다. 머리에 묻은 거 아니죠? 네, 이게 2주년 그리고 10개예요. 배성재 10입니다. 아, 역시. 네. 다 의미를 또. 오, 근데 예쁜 그릇에다가 이렇게 만드니까 네. 되게 예쁘네. 생각보다. 예. 어, 이 뚜껑 아까워. 이거 뚜껑이 이렇게 많이 남다니. 어, 제가 먹을래요. 드세요. 네. 자, 오늘 여기서 그러면 다 하는 거야? 아직 2주년 완전히 다 안 됐는데. 자, 고만 먹어요. 네, 일단 이렇게. 네, 어린아이는 불을 만지면 안 되니까 제가 붙이겠습니다. 졸지에 갑자기 하네. 자, 이걸 다 중계해야 됩니까? 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자. 아, 베디 자다가, 아, 소변 볼 듯이라고 신문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2주년 축하. 자, 그러면 2주년을 축하하면서 소원 미십시오. 아, 소원이요? 네. 아, 소원 미는 건 네. 라디오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네. 자, 아, 경비아 씨 오시기 전에 아, 팽화봉송 잘 봤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2주년 뭐 축하송은 없나요? 이러고 별밤 가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소혜가 기도 중입니다. 자. 올림픽 성화봉송은 김연아 선수가 하고 어, 배텐 2주년 폐화봉송은 팽디가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와. 네. 자, 어, 청취자 여러분 2주년까지 배텐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원래 저희 목적이 이게 축하가 아니었는데 시식이었거든요. 아. 어떤 맛일지. 네. 자, 팽디가 맨 위에 거 한번 네. 시식해 주시죠. 네. 여기. 저도. 저는 워낙 많이 먹어봤어. 안 먹어봐도 무슨 맛인지 압니다. 자, 시식. 네. 자. 칼로리 폭탄이라고 쓰신 분 있는데, 칼로리는 확실히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약간 이 요거트가 좀 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맛, 신맛 합친 느낌이에요. 약간 딸기잼 같지 않아요? 왜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제가 이거 할 때도 왕따였나 봅니다. 아웃사이더라서 이거 처음 먹어본 맛인데? 아, 모두 아는 그 맛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무반에서 생일자가 나올 때마다 먹었던 그 맛이라고, 뭐 이미 뭔지 아시는 분들 있어요. 맛있다. 단신단신이라고, 단맛과 상큼한 맛이 함께, 네. 성재형 왜 눈물이 고였어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맛있네요. 네. 네. 이건 뭐 어떻게, 실수할 수가 없는 맛이죠. 그래요. 맛있는데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간단한 레시피로 2주년 특집으로 땡코파이 케이크를 만들어봤습니다. 비주얼도 괜찮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건데요. 네. 팽디의 이제 맛씨를 청해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은 초코파이, 검은 마음. 하얀 요거트. 땡코파이. 아. 머리를 방해했네.
초코파이. 땡코파이라니까. 아, 왜 이래?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진짜 허용이 되긴 되는데, 아유, 혹시나 해서. 아, 검은. 초코파이 해야 이, 이게 느낌이 살긴 해. 아, 아. 초코파이 검은... 이러면 안 되나? 네, 약속. 네, 약속. 뭐라고 할 건데? 땡코파이? 아, 땡코파이? 땡코파이? 아, 땡코파이로 할 거야? 초콜릿 파이라 해도 돼요? 어, 초콜릿 파이. 그럼 초콜릿 파이로 하겠습니다. 믿을게. 자. 검은 땡코 파이. 약속 안 지켜. 소혜야. 약속 안 지켜. 소혜야, 어디 갈 거야? 아니, 지금 실을 생각하느라. 초콜릿 파이라고 한다며. 실을 생각하느라. 아, 그럼 계속... 초코파이 했네. 저 삐처리 할게. 아. 느낌을 살려가지고. 네. 아티스트는 그럴 수 있어. 아티스트는 네. 그럴 수 있겠다. 아, 네. 오늘. 편한 대로 해, 그냥. 어, 오늘 소혜 뒤통수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 내가, 아. 내가 처리할게. 자. 검은 초코파이, 검은 내 마음, 하얀 요거트, 하얀 내 마음, 둘이 합쳐졌다. 그래서 독서를 날렸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뭘 날렸다고요? 독설이요. 네? 독설이요? 네. 아, 지금 소혜 씨의 양쪽 얼굴에 천사와 악마가 계속 날아다니고 있나요? 양쪽 귓가에? 아. 예, 네,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하신 분들이고. 색채 대비 최고라고. 아, 계속 그 색채적 감각이 시를 통해 느껴진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고승덕 이후 가장 인상적인 미안하다고 하신 분, 팽승덕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맛이 그래요, 진짜. 네. 초콜릿 파이의 그 단맛이랑 uh-huh. 요거트도 달지만 네. 그 상큼한 느낌이랑 맞아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 한국 사람들이 먹어왔느냐를 보여주는 전통 음식이죠. 맞아요. 네, 전통 초코 케이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아니요, 이렇게는 진짜 처음 먹어봐요. 그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아, 냉동실에 넣어서 네. 꽝꽝 얼기 전까지만 냉동실에 넣어놓고 네. 진짜 차갑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오, 네, 뭔가 그런 케이크 같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아, 우리네 전통 음식 케이크 레시피를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네.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땡코파이 케이크. 네.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뵙겠는데요. 팽디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편의점 제품이 있다면 문자나 게시판으로 제보해주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ASMR? ASMR 해요? 캐미지도 없어. 아, 꼭꼭 소개해주세요. 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일단 꼭꼭 소개하는 걸로 행복한 날에 2018년 3월 25일 일요일 김수혜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고요. 아, 팽디는 다음 주 2주년 특집 문학의 밤에서 스페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 봬요. 끝인사는 팽디가 전해주시죠. 팽텐 끝곡입니다. 김예림의 행복한 날을. 지금까지 저 팽디 김수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오늘은 순수한 꿈이 안 될 것 같은데. 중계방 먹으면 안 되겠지? 아, 중계방 생겼어? 네. 나 한번 나갔을 때 본방에 못 들어가가지고. 혹시 빠르게 화장실 가? M&M즈에다가 요거트를 부으니까 M&M즈 색깔이 빠지네. 아, 진짜? 요거트로.